네,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립니다. 손사님, 보험에서 직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손해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험에서 직업 변경 통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직업을 제대로 고지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네, 가입 당시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다른 직업으로 고지가 된다면 이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즉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데요.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한 직장만 오랫동안 다니기보다는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아예 다른 분야의 일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회사를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에 직업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변경된 직업과 직무로 인해서 위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 납입을 해서 계약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보험회사의 직업은 1급 사무직 등의 저위험군, 2급은 영업직 등의 중위험군, 3급 현장직 등의 고위험군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직업의 변경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1급이었던 사무직 종사자가 보험 계약 중에 퇴사 후 현장 일을 하는 3급으로 변경되었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이 삭감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럼 대략 얼마 정도 삭감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 부분은 보험 요율이라는 것에 따라서 적용되는데요. 대체적으로 1급에서 3급의 경우는 약 30%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2급에서 3급의 경우에는 50%에서 70% 정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1억의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야 한다면 네. 약 30%면 3천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꽤나 큰 금액이죠. 또 보험금 삭감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이 직업 변경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설계사에게 알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설계사는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설계사가 실수로 직업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회사, 즉 콜센터 통해서 직업 변경에 대한 부분을 알리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직업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손해사정 상담을 선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직업과 관련한 사고의 경우 생각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약관이나 법률 검토를 꼼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고 내용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직무에 대한 변경 내용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업 변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직업 변경과 관련해서 보험금이 삭감되었거나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저희 손해사정사들 TV로 연락 주시고요. 보다 전문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더욱 도움이 되는 보상 정보 꾸준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